다음 두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남주환 교수님께서 음악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환입니다. 저는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에서 여러 대학원 학생들과 음악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강연에서 얘기 드릴 주제는 이제 음악 인공지능, 음악 AI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딥러닝이론 다 아실 거예요. 딥러닝이 시작된 지 올해로 약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물론 딥러닝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가 이미지 인식 기술인데요. 그 2012년에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이 그 전에 있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약10% 이상 차이를 두고 1등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딥러닝 모델의 이미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 모델의 이제 핵심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약 100만 개의, 그 당시로는 가장 큰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인데,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 큰 데이터셋이 있었고, 그리고 GPU라는 빠른 계산을 할수 있는 도구,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모델인데, 사실 CNN 모델은 이미 1990년대 나온 오래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데, 기존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큰 데이터로 빠른 계산을 통해서 이런 큰 발전이 가능했다라고 사람들이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지고 올줄 알았는데, 기존 알고리즘으로도 큰 데이터와 빠른 계산으로 가능하다. 그 이후로 이제 딥러닝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인식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그런 컴퓨터 비전 기술에는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여러 물체를 검출하고 이제 인식하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영상 의료 분야에서는 그 이제 엑스레이의 어떤 판별 기술이 의사보다 AI가 더 잘한다, 이런 연구 발표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분야에서는 뭐 AI 스피커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 폰에 이미 음성 인식하고 음성 합성을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문자 입력이 어려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바로 문자를 적는 일이 이제 일상화돼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 번역 분야도 여러분들 요새는 해외여행 가셔도 카메라만 갖다 대면 메뉴판에 무슨 글자인지 모르더라도 바로 그 이미지를 글자로 인식하고 바로 번역해서 주문도 자유롭게 하고 뭐 표지판도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알파고.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기사를 이긴 지가 벌써 2016년이었나요? 공교롭게도 오늘 여기 포시즌 호텔에서 그 행사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발전해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도 고수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알파폴드라는 이름으로 과학계에서도 뭐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발견한다든지 정말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세콰이어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고문을 올렸어요. 바야흐로 이제 생성 AI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애널리티컬 AI, 즉 분석 기술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드디어 생성할 수 있는 생성 AI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장문의 어떤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최근에 많이 발전했던 소위
이미지나 텍스트라든지 소리를 생성할 수 있는 소위 빅 모델들의 등장이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그 언어 모델인 이제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 챗봇이라든지 창작 글쓰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쪽 분야도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뭐 달리2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이런 모델들이 텍스트만 간단하게 입력을 넣으면 아주 훌륭한 수준의 이미지들 생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오디오 분야도 말할 필요도 없죠. 음성 합성 분야도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거의 사람이랑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목소리를 생성하고 있고 특히 뭐 유튜브라 같은 그 비디오 제작에서 성우 AI 성우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그런 미디어 프로덕션의 어떤 생산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비디오 생성도 최근에 선보였죠. 텍스트만 넣으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까지 만들어진 기술도 메타였나요? 메이커 비디오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고 그 외에도 뭐 음악, 게임, 디자인, 또 과학 쪽에서도 많은 지금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많은 발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생성 AI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인 계기는 약간 말하자면 킬러 앱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미국 콜로라도 주였나요? 거기 회화 그 대회에서 1등 우승한 그 디지털 이미지 부분에서 1등 우승한 작품이 여기 이제 스페셜 오페라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생성된 이미지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저너라는 그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다. 물론 그 심사관들도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했는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훌륭한 퀄리티였다고 하고 이게 정말 상징적인 것은 우리가 예술적인 훈련이 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단어의 선택과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누구나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콰이어의 그 글에는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장문의 글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자 두 명이 있고 그 GPT-3라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AI가 같이 이 글을 작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글을 다 쓴 건 아니지만 각 글의 블록별로 같이 교정하면서 썼고 또 어떤 예를 들기 위한 유즈 케이스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AI 생성 AI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작성을 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지금도 보이죠? 이 이미지도 있고 그 앞에서도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미드전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생성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종의 공동 창작 코크리에이션 과정들이 정말 재미있었다라는 의미 있는 후기를 남겼는데요. 그러면 이제 음악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음악 창작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술도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런 미디어라든지 AI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이나 또 소니,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음악 분야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나름 그 음악과 예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창작 도구로서 AI와 같이 창작력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이런 모토를 가지고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 창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제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으로는 어떤 작곡가가 영감을 가지고 악보 레벨에서 음표들을 생성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작곡을 하고 이제 편곡을 하겠죠. 악보가 만들어지면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서 음원이 만들어지고요. 소리가 녹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트랙의 악기들을
자동으로 믹싱도 하고 마스터링을 통해서 그 최종 최종 이제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작곡이 있고 그 소리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음악이 상품으로 되기 위한 최종 교정 과정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 각 스텝별로 음악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음악을 생성하기 위한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역사는 생성 음악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모차르트도 창작의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음악 주사위 게임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악보의 조각들이 있고요. 그 전체 하나의 곡이 아니라 마디별로 작곡한 하나 여러 조각들이 있고 거기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두 개를 굴리면 두 개의 주사위의 숫자 나오는 합이 2부터 12까지 가능하죠. 11 나왔을 때가 합이 2고 66 나왔을 때가 12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계속 굴리면서 해당되는 그 한 마디의 조각들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것을 이어붙이면 나름 음악처럼 작곡 결과가 나오게끔 이 말하자면 난수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조합의 음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시대가 이미 모차르트 그리고 바로크 시대쯤 해서 약간의 관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작곡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한 가장 최초의 작곡 중에 하나가 일리악 스윗이라고 해서 거의 컴퓨터가 만들어진 초창기에 작곡가들이 엔지니어링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곡인데 이 곡은 스트링 쿼텟 네 개의 현악기를 가지고 작곡을 했던 것이고 말코프 모델이라는 어떤 숫자의 나열,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인공지능 연구가 컴퓨터가 만들어진 그 당시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죠. 사실은 그리고 1980년대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위 이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생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데이비 코프라는 분이 Experiment in Music Intelligence, EMI라고 해서 이건 일종의 스타일 모방 기술인데 기존 뭐 쇼팽이나 모차르트나 작곡가의 곡들을 하나하나씩 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들 간의 음악적인 관계, 규칙을 이거를 학습 모델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지식과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어붙이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작곡가가 작곡한 곡은 아니지만 스타일은 비슷하게 생성이 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제가 있어서 한번 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작곡가를 모방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듯 다른 듯 이렇게 들리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작곡가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쇼팽의 이제 녹턴이랑 좀 비슷한데 실제로 존재하는 곡은 아니죠. 그 당시 저 기술은 사실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데이비 코프는 작곡가이기도 했고 본인의 음악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규칙들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널리 퍼지지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 기술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아무쪼록 그 이후로 이 AI를 음악 작곡에 쓰고자 하는 노력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 최근 기술 트렌드는 규칙 기반으로 AI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렇죠. 최대한 도메인 날리지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쓰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학습 모델이 그런 규칙들을 스스로 학습하게끔 하는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에서 텍스트 대신에 이제 음표가 들어가는 형태로 음악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고요. 아까 뭐 GPT-3나 이런 모델들이 알고리즘적으로는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학습이 됐는데, 트랜스포머는 아주 긴 시퀀스를, 긴 데이터의 나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모델이 음악 데이터에도 적용이 돼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제 구글에서 나온 뮤직 트랜스포머가 그 중에 가장 또 발전된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여러 클래식 음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 데이터는 악보 데이터가 아니고 그 악보를 연주한 실제로 피아노 연주의 미디 파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음악이 가지는 반복 구조, 보통 음악에서는 메인 테마 멜로디가 있고 그것들이 곡 내에서 많이 반복이 되고 변형이 되는데, 그런 자기 반복되는 소위 이제 셀프 시밀라리티, 자기 유사도를 활용한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어떤 랜덤 값을 주면 나름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곡들이 만들어지는데, 요 결과는 나름 소위 이제 체리 피킹을 한 거예요. 많은 생성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것을 하나 고른 결과긴 한데, 어느 정도 듣기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름 아름다운 멜로디, 제가 듣기에는 작곡가 슈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 퀄리티를 잘 선택을 하면 여러 결과물 중에 뽑을 수도 있다. 물론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이제 뮤즈넷이라고 해서 뮤직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소위 이제 백본 아키텍처는 GPT-2를 이용했고요. 거기에 다양한 팝 음악 장르를 포함한 그 미디 데이터, 심볼릭한 악보 데이터를 써서 모델을 학습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조건을 주면, 그냥 무작위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는 실제로 뮤즈넷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 멜로디를 고르고 그 멜로디를 누구의 스타일로 생성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그 베토벤의 그 엘리제를 위하여, 유명한 곡이죠. 거기 있는 테마 멜로디를 시작으로 선택하고 그 뒷부분을 쇼팽 스타일로 생성을 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면 초기 조건이고요. 여기는 생성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 라인도 살아있으면서 원래 오리지널 멜로디에 뭔가 쇼팽 같은 그런 반음계적인 느낌이 나는 곡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뮤즈넷 오픈 AI에서는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어요. 온라인 콘서트를. 그래서 거의 아주 오랫동안 시간 동안 여러 스타일의 곡들을, 뭐 비틀즈 스타일도 있고 여러 팝 뮤지션들을 포함한, 아티스트를 포함한 스타일로 생성을 해서 그런 행사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는 오픈 AI에서 그 다음에 나온 주크박스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그런 악보상에서의 음표 레벨이 아니라 오디오를 파형을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소위 말하자면 그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의 경험을 했던
결과물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결과물은 프랭크 시나트라, 미국의 유명한 재즈팝 가수라고 해야 되는 아티스트인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스타일로 클래식 팝을 생성을 하되 가사를 줬어요. 가사는 역시 임의로 생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사와 이 프랭크 시나트라 스타일로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들어보시면 When I wake up and look up I'm left my bottle for season When I go out 네, 어떠신가요? 네. 확실히 오디오로 생성을 해버리니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드시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의 느낌도 있으면서 그 당시에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이 약간 빅밴드 스타일의 재즈 음악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사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디오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기 모델은 VQVA라는 모델을 썼는데 그리고 그 소위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현재 결과물을 생성하려면 그 전 생성을 해야지 가능한 즉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생성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도 조건을 주면 생성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1분 생성하는데 거의 9시간 예, 그랬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음악 아까 말씀드린 곡 내에서의 반복 어떤 구조가 좀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요 모델을 내고 나서 10명의 뮤지션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시켰대요. 해봤더니 창작자 입장에서 생성 방향을 제어하기는 힘들었다. 뭐 이런 한계가 있긴 한데 나름 되게 대단한 결과였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학습 모델을 가지고 생성하는 결과들을 보면 그 프랭크 시나트라뿐만 아니고 뭐 브루노 마스라든지 뭐 에미넴이라든지 현존하는 아티스트 곡도 정말 많이 사용됐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을 구해서 생성한 모델은 아닙니다. 아마 미국에서의 저작권법이랑 연관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연구 목적으로 쓰는 한 그 상업 음원들을 이런 모델 학습용으로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조심스러웠는지 이용자가 만약에 이 모델을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상업적으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그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듯한 좀 뉘앙스가 있긴 한데요. 그 이제 오픈 AI 이제 요 문장은 아래 있는 문장은 주크박스는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뮤즈넷 홈페이지에 이제 블로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이제 반면에 저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젠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아티스트와의 협력 그리고 AI 생성 음악 생성 모델이 창작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야츠라는 이제 신스팝 아티스트 그룹인데 같이 협력을 했어요. 마젠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거기 보시면 뭐 뮤직 VA이니 엔신스니 GPT2 이런 것들이 일단 부분적인 생성을 하는 모델인데 특히 이 야츠라는 앨범 그룹이 체인 트리핑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앨범을 냈는데 저기서 이제 창작을 할 때는 그 전 앨범에서 그 아티스트들이 쓴 곡들의 멜로디를 가지고 오고 그 두 멜로디가 있을 때 그 중간쯤 되는 멜로디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뮤직 VA가 소위 이제 내삽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었고 또 새로운 악기 소리를 만들었고 즉 음악의 각 요소 요소별로 다른 모델을 이용하되 학습 데이터는 아티스트 본인 거를 써서 네, 그래서 어떤 저작권 문제를 피해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아티스트 앨범 뒷부분에 보면 다 크레딧이 있어요. 가사는
뮤직 VA, GPT-2로 했고 멜로디는 뮤직 VA가 했다. 이렇게 일종의 뮤직 AI한테 그런 창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앨범은 그해 그래미에 또 후보로 올랐다는 또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 그 AI와 창작자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AI 송 콘테스트라고 아예 이거를 대회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뮤지션들, 연구자들, 그리고 개발자들 이 다 합쳐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여러 가지 학습 모델들을 써서 한번 대회를 열어보자 했던 게 2020년부터 해서, 또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시작 때부터 열려서 주로 온라인으로 열리긴 했는데, 거기 보시면 2020년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약간 리뷰를 했던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음악의 요소별로 생성 모델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가사는 뭐 GPT-2, 멜로디는 뭐 이런 RNN, 뭐 CNN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을 쓰였고, 또 화성 부분, 베이스 라인, 드럼, 그런 그리고 구조, 그리고 뒷부분에는 오디오 분야에서는 음성 합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모델로 협업했다. 그리고 총 13팀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5번, 10번, 1번이 팀 번호고요. 각 팀별로 가사, 멜로디, 화성을 어떤 모델로 사용했는지, 사람이 다 했는지, AI가 생성했는지, AI랑 사람이 같이 협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 가사를 AI가 생성, 사람이 뭐 멜로디를 생성하면 화성은 AI가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고 이런 비교를 했던 결과들이 있고요. 주로 보시면 가사, 멜로디, 화성 이런 그런 심볼릭 악보 레벨은 주로 AI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거나 협업을 하고요. 이제 좀 어려운 부분, 구조적인 부분, 편곡한 어레인지먼트 부분, 그리고 오디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최근 어떤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그 하모나이 또는 하모니 AI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미지 생성 쪽에 또 유명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만든 그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에서 오디오 생성 쪽으로도 지금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댄스 디퓨전이라는 모델로 생성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쓰거나 또는 아티스트 자신곡을 학습 모델에 사용하게끔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이런 악보를 먼저 만들고 그걸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 때부터 오디오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샘플 에셋, 뭐 사운드 에셋이라고 해서 이미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진 사운드의 재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플라이트라는 사이트를 가면 많은 창작자들이 전체 곡이 아니라 작은 부분의 작곡을 샘플 팩으로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고요. 누구나 그것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만들어진 많은 K-POP 음원들도 여기 있는 샘플 팩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음정이나 여러 가지 오디오 효과를 추가해서 변형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뭐 전체 다 틀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샘플 팩에 있는 오리지널 음원이 어떻게 실제로 음원에 상업적인 음원에 사용되는지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음원 이게 실제로 곡에 쓰인 장면입니다. 또 다른 뭐 이런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쓰게끔 재료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창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AI 기술 중에 또 재밌는 것이 음원을 분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믹스되는 음악에서 드럼, 보컬, 베이스 각각 트랙별로 음원을 다 분리해주는 기술이고요. 지금 분리하는 기술 수준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각 소위 이제 스템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룹 단위의 음원들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 결과를 들어보시면 원래 음원은 BTS의 다이나마이트라는 곡이고 보컬, 신디사이저, 베이스, 드럼을 분리한 결과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이제 정말 깨끗하게 음원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또 창작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음원들이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다 음원을 분리를 해서.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약간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이다.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고 성악가인데 반주 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 음원에서 피아노 반주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반주 음악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저작권 음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인데 그런 기술은 주로 믹스된 음원 자체에 대해서 돼 있지만 이게 분리를 해버린다면 실제로 분리된 음원을 써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문제들이 또 생겨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는 소리는 사실 다양한 음악에 다양한 요소가 있죠. 음색도 있고 음정도 있고 연주 스타일들이 한 소리에 다 이렇게 뭉쳐져 들어가 있는데 이 톤 트랜스퍼라는 기술은 소리에서 음색만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 원래 나의 연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바이올린 소리로 바꾸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런 가창을 네, 그래서 소리에 있는 음색과 연주 스타일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음색은 변환하되 연주 스타일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올해 아까 AI 송 콘테스트에 1등 우승한 분은 원래 이제 방콕 태국 출신인데 태국에서 유명한 이 악기가 있다고 해요. 부는 악기인데 요 악기가 가지고 있는 태국 그 나라 그 민속 음악의 음계가 있고요. 이 악기가 가진 연주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은 유지를 하되 음색을 뭐 트럼펫이라든지 색사폰 다른 악기로 변환을 하고 요 네 개의 변환된 소리를 하나로 이제 믹스를 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든 거예요. 이러한 아주 연주를 분리 소리의 요소를 분리해서 원래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새로운 음색을 바꾼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가창 AI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지금은 특정 가수에 대한 데이터만 많으면 똑같이 모창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틀지는 않을게요. 아마 뭐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똑같이 부르지 않았지만 학습 모창 AI를 통해서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기술들 봤을 건데 물론 여기도 약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서 또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방금 앞서서 보여주셨던 기술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음색도 있지만 연주 스타일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다 분리되어서 또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종 음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믹싱 마스터링을 거쳐서 최종 이제 상업적인 음원이 만들어지는데 또 요즘 기술 중에 하나는 내가 여러 음원들을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할 때 사실 믹싱 자체도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뭐 이퀄라이저라든지 컴프레서를 걸어서 가장 듣기 좋게 만드는 과정들이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레퍼런스 음원을 주고 요 스타일대로 믹싱을 해봐라라고 하면 또 똑같이 자동으로 믹싱해 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소리는 들려주지 않겠지만 컨텐츠라고 돼 있는 부분이
내가 믹스한 것이고 이것을 여기 스타일에 있는 레퍼런스 음원을 가지고 이 스타일대로 EQ와 컴프레스를 조절해라고 주면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술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할 시간이 지금 약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요약을 하자면 생성 AI를 통한 음악 창작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콰이어에서 생성 AI 시대가 열렸고 이런 것들이 거의 몇 개월 한 달 단위로 너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저도 사실은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창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성, 사실 창작자들도 많은 소위 말하자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영감과 음악의 재료들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AI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에 있는 데이터를 쓸 때의 어떤 아티스트 보호라는 관점,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 사용의 제한이 있을 때 어떤 기술 발전 규제, 이 두 개 간의 여러 가지 간극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로서는 이런 작곡 데이터도 있지만 오디오에서 특히 목소리 데이터 부분이 중요한 이슈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또 약간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분리된 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관리할 건가. 예를 들어 뭐 워터마킹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소리의 재료들을 관리하는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연주 스타일, 음색 더 세분화된 저작권 문제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AI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여할 건가. 창작의 파트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AI를 저작권의 주인공으로 할 건가, 저작권 자로 놓을 건가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저작권자로 권리를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AI가 생성했지만 그 생성된 결과가 기존 음악이랑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표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럼 AI라는 어떤 가상의 개체가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정말 지는 건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AI 지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분야에서 정말 지금 말씀하듯이 생성 AI를 이용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대세지만 앞으로 정말 그에 따른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